근데 내가 343번까지 푼 것 같은데, 아, 2번까지 푼 것 같은데. 얘들아, 342번을 다시 한번 내가 풀어볼게. 풀어보자.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께서 생산하는데, A공장과 B공장의 생산량은 각각 전체의 20%와 80%고, 불량률이 4%와 5%다. 아, 뭐가 느껴지지? 표가 느껴지지?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 있어? A, B 또 그리고 불량품이랑 양품 그렇지. 그래가지고 표 그릴 수 있지? 그냥 저번에 풀었던 게 표였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다시 별표 치고 사건 몇 번이요? 그렇지. 사건 두 번이나 먹으리기. 그렇지. 당연히 근데 조건부 확률에서만 하는 거야. 조건부 확률. 조건부 확률에서만 해야 돼. 그 조건부 확률 맞아 틀려? 맞지? 왜? 때 앞이 뭔데? 사건. 그렇지. 불량품이라는 사건이잖아. 맞아? 불량품이라는 사건이잖아.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A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확률인 거니까 쓰면 자, 불량품이었을 때 그게 어디서? A에서. A에서 만들어진 확률. 이거 물어본 거잖아.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만든 거야. 그리고 조건부 확률인데 사건 두 부류가 나왔으니까 표 작성하는 것도 맞는 거라고 알겠지? 그 만들자 표를. 가로 몇 줄? 아, 세로 몇 줄? 그렇지, 서로 반대 지금 반대로 쓰고 있지. 가자. 자, A, B. 자, 그럼 여기 뭐라고? 양품이랑. 그렇지, 불량품 맞지? 자, 이렇게. 자, 해서 해보자. 여기가 20% 80%래. 몇 개 몇 개? 몇 개 몇 개? 20개 80개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? 왜 200, 800이야? 4%. 맞지? 4% 5% 때문에 우리 계약하기로 했었는데 기억나? 자, 얘 하자 이제. 얘 A는 불량률이 몇이래? 4%? 야, 이거 4%가 몇 개야? 8개. 8개 맞지? 곱하기 몇을 하면 돼? 100분의 4. 퍼센트는 100분의 4니까 곱하면 몇 개? 8개. 그럼 양품 몇 개? 192개. 또 여기 불량률이 5%래. 몇을 곱해? 암산해. 몇 개야? 40개. 그렇지. 여기 몇 개야? 60개. 그렇지. 여기 몇 개야? 48개야. 그럼 여기 몇 개야? 두 개 더하면 몇이야? 900... 두 개 더하면? 52. 그렇지. 그냥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. 여기 멍청하냐? 여기 멍청해. 머리 좀 써. 됐어? 950개 되잖아. 이렇게. 됐지? 자, 하자. 불량품이었을 때, 불량품이었을 때 여기 이거 중에 A에서 AD는 8개? 48분의 몇? 자, 표 주게. 괜찮아? 자, 이번에는 식으로 풀자. 알겠지? 식으로 풀자. 식으로 풀자. 출발.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바 뭐야? A바 분량품. 맞지? 자. 돼? 무슨 정리? 베이지 정리. 베이지 정리. 얘를 얘로 모여라. 분류해라. 얘일 때와 얘가 아닐 때로 분류해라. 얘일 때 불량. 얘가 아닐 때는 뭐야? B. B. B일 때 불량. 이렇게 나눠라. 나눠라. A일 때의 불량과 B일 때의 불량으로 나눠라. 그 중에 누구? 얘를 올려라. 베이지 아저씨가 만든 정리. 이거 하자. 한다. 첫 번째. 분류될 확률 뽑혀야 돼. A가 뽑힐 확률 몇일까? A가 뽑힐 확률 몇일까? 아니지. 왜냐면 전체 제품이 20%만 A거든. 맞지? 100분의 20이야? A가 뽑힐 확률 100분의 20이야?
맞아? 근데 그 다음에 분량, 분량을 보면은 그렇지, 100분의 4. 이렇게. 다음, 예. B일 확률은? 아, 100분의 80. 분량의 확률은? 그렇지. 이 중에 얘 올리면 된다. 똑같다고. 뭐가 나? 식이나 표가 나? 표가 나? 그래. 사건 두 그리는 표 그리자고. 근데 표를 못 그리는 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식을 준비해야 돼. 될까? 자, 그래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어. 342번을 너무 재밌게 공부한 거. 우리 343번 한번 풀어볼까 한번? 한번 풀어보자 한번. 풀어보자.